살아있었구나, 서예야. 처음부터 널 안아줬어야 했어. 널 믿고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네 말대로 이그트를 무시하는 모두를 먼저 죽여버리고 무서운 존재가 되면 되는 거였어. 내가 그런 것들의 눈치를 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고 피곤해, 지쳤어. 근데 이젠 선명해. 사명을 알았거든. 느티나무 안에 칼이 드러나던 날, 아이로즈께서 아들이 내게, 아라문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신성한 피에 대항하는 모두를 죽여라. 너도 소문을 들었어? 내가 미쳐버렸다고. 아니, 난 미치지 않았다. 그냥 미친 척하는 거야. 그게 필요하니까. 이그트를 무시하는 자를 가려내야 하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왕이시여. 왜? 놀랐나? 모르겠지. 헷갈리지. 진짜 미친 건가? 미친.